시집을 펴내는 출판사들은 시집의 표지색을 두고 고심합니다. 어떤 책이 그렇지 않을까만은 시집은 특히나 그 안에 담긴 시인의 목소리를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파스텔색의 표지와 어두운 색의 표지가 있다면 독자들은 그 표지만으로 시의 빛깔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시인이 이번에 부른 노래들의 빛깔이자 시인이 타고난 목소리의 빛깔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엔 늘 부르는 노래의 빛깔이 담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꺼내는 사람인지가 목소리엔 은연중에 드러나죠. 우리들 각자의 목소리엔 어떤 빛깔이 서려 있을까?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듯 목소리를 가꾸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just like children. Oh, we're just like children. We're just like children, we're painted on canvases. Admire my view. Admire my view. We're just like children, like children, like children.내 목소리의 빛깔은 어떤 색일까? 시인들이 자신의 표지 색깔을 직접 고르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내 목소리의 빛깔도 누군가 남이 알아채줘야 하죠. 나의 마음과 성격과 분위기를 다 담고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빛깔이 궁금합니다. 10월 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재즈 블루스 소울 가수죠. 그레고리 포터의 목소리였습니다. Painted on Canvas, 캔버스 위에 그린, 그려진 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벤자민이라는 곡인데요. 남성의 이름이죠. 벤자민, 제임스 테일러가 쓴 곡으로 데이빗 샌번 밴드가 처음으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베이, 작곡자인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아주 흥겨운 켈트 음악이었습니다. Road to Errogy라는 곡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에로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곡을 영국의 켈틱 포크 그룹 플루크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벤자민이라는 곡, 제임스 테일러의 곡인데요. 이 곡을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마크 오코너의 바이올린,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497번 쓰시는 분, 하루를 정리하는 차분한 시간에 듣는 감미로운 음악들, 피곤이 싹 풀리는 시간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어느 카페에 온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하셨나요? 재즈를 좋아하시는군요. 949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141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영화 대부에 나오는 곡을 요즘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혼자 배우고 가족 앞에서 불렀네요. 퇴직 후 새 취미가 생기니 활력이 돕니다. 일주일에 한 곡의 팝송이나 오페라 아리아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60대 중반의 멋진 삶을 살아보면 좋겠죠. 위 영화 주제곡을 듣고 싶군요 하셨어요. 노래를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퇴직 후에 네,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하셨나요?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셨다네요. 네, 영화 대부의 사랑의 테마를 노래한 곡이 있죠. 영어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은 Speak Softly Love라는 제목이고 이탈리아어 가사로 부른 곡은 Parla più piano가 있죠. 오늘은 앤디 윌리엄스가 노래하는 Speak Softly with Love, Speak Softly Love입니다.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 but the sky.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came into my world with love, so softly love.
영화 대부의 음악을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대부 1편, 대부 시리즈가 세 편이 있죠. 1972년 1편, 그리고 2년 뒤인 74년에 2편, 그로부터 16년 뒤인 1990년에 3편, 완결편이 발표됐었는데요. 1편 OST에서 메인 타이틀, The Godfather Waltz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대부 시리즈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그 대부 시리즈의 테마곡입니다. 이 곡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죠. 니노 로타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대부 1편의 사랑의 테마 Love Theme from the Godfather를 노래한 곡 Speak Softly Love였어요.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새음은 제 퇴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퇴근까지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하시면서 최강산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쿠바 노래한 곡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선곡된 곡이 쿠바 곡이 없네요. 조만간 들려드릴 테니까요. 들으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라 씨. 처음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전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라도 인사 전해주시면 저희는 참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70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The Nun 2에 이 노래가 두 차례나 흘러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네요. The Nun 공포영화죠. 네. 수녀들이 많이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1편은 수녀원이었고 2편은 또 신부가 죽는 걸로 시작이 되는 어쨌든 네, 제목이 더 넌 수녀입니다.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또 속편까지 나왔어요. 더 넌 2에 흘렀던 줄리엣 그레코의 샹송입니다. 로망스. 이 곡은 그 유명한 샹송 고엽 레페이 모흐트를 작곡한 요셉 코스마가 작곡을 했습니다. 줄리엣 그레코의 목소리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파리의 봄을 노래합니다. 로망스 들어보시죠.
Testemunha do bem que ele me
우메와 뭐 나의 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시쿠 부아르키, 브라질의 뮤지션 시쿠 부아르키의 곡인데요. 이 곡을 포르투갈의 파디스타, 파두 가수인 크리스티나 브랑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파두와 재즈의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메우 아모였고요. 그 전에는 로망스라는 곡, 아주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파리의 봄을 노래한 곡. 이 곡은 줄리엣 그레코가 노래해 주었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7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지중해에 가까운 남프랑스 마을 랑글라드. 이곳에서 태어난 오렐리앙은 어릴 적부터 꿀벌 키우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습니다. 어느 날 꽃가루를 묻힌 꿀벌 한 마리가 손에 앉았다 날아갔는데 손바닥에 남은 꽃가루가 마치 금가루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막상스 페르민의 시적 소설 꿀벌 키우는 사람의 도입부입니다. 이 작품은 흰색을 강조했던 소설 눈, 검은색을 강조했던 소설 검은 바이올린에 이어서 막상스 페르민 색채 3부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설 속에서 금색의 이미지를 거듭 불러옵니다. 독자들에게 인생의 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죠. 오렐리앙에게 인생의 금은 꿀벌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랑글라드는 라벤더 생산지였지만 그는 라벤더를 키우는 대신 꿀벌을 키워 최상의 꿀을 얻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작가가 말하는 인생의 금은 꿈과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오로지 금 하나만을 꿈꾸기 마련이죠.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인생은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것. 사람의 두 눈을 마치 별을 켠 것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어떤 것이 인생의 금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꿀벌 키우기에 매진하던 오렐리앙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벌들을 모두 잃습니다. 크게 상심한 그는 진짜 금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떠나는데요. 금 대신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 낯선 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금을 찾는 사람들은 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라고요.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인생의 금이라는 말을 음미해 봅니다. 오렐리앙의 할아버지에게 인생의 금은 보랏빛 라벤더였고 마을 카페 주인에게 금은 초록빛 술 압생트였습니다. 각자에겐 매혹을 느끼는 색이 인생의 금이 있는 법이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의 금, 그 금의 색을 찾아냈다고 작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막상 스페르민의 색채 3부작 중 마지막 소설 꿀벌 키우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은 인생의 금이었습니다. 내 눈에 반짝 불을 켜게 만드는 인생의 금, 이미 찾으셨나요?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이탈리아의 음악가죠.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곡이었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바이올린과 첼로와 함께 연주한 골든 버터플라이즈 전해드렸습니다. 황금빛 나비였었죠.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가수인데요. 오게 알렉산드레센이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 밴드 따라프테 하이둑스라는 밴드와 함께 한 곡입니다. 그들이 밥 딜런의 노래들을 노르웨이어로 재해석해서 실은 앨범이 있었는데요. Fredless라는 무법자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 Dia에 있게 든 Summer라는 곡입니다. 밥 딜런의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이라는 1964년 곡을 노르웨이어로 노래하는데요. 시간은 똑같지 않다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Comme comme du nez au cours du hangour Au inre moto vannet står mye høyere nå Og innså at snart vil du drukne i regn Hvis du ikke har lært deg å svømme Du må lære deg nå Eller søk som en stein For tida ikke den samme Dikter og kritiker som spår med i pen Bruk øynene godt, sjansen kommer ut igjen Og vent med å snakke, for hjulene dem spinner Og hvem vet når toget er fremme For taper han nå, vil senere vinne For tida ikke den samme Statsråd og stortingsmann Skjønn hva som skjer Står du i veien Blir du snart trampa ned Kampen har blitt En krig siden sist Glør har blitt Til en flamme Rutan vil dir og veggan vil rist For tida ikke den samme Kom mødre og fedre som var unge i går Og ikke kritiser det du ikke forstår Dine barn et sted der du ikke Når jeg blitt gammel Og vil du stans den nye, blir du møtt med forakt, for tida ikke den samme. Lodde kasta, og kursen lagt, den svake i dag vil i morgen ha makt, slik den minste i dag, i morgen er størst. Dine lova blir snart gjort til skamme Og siste mann nå vil en dag stå først For tida ikke den samme
ce souvenir je te le rends. Des souvenirs, tu sais, j'en ai tellement. Puisqu'on rêva de jour errant, pas la peine de changer trop. Ce souvenir, je te le prends. Des souvenirs comme ça, j'en ai tout le temps. Si par erreur la vie nous sépare, je le sortirai de mon tiroir. Je rêve les yeux ouverts, ça me fait du bien. Ça ne va pas plus loin. Je vais pas voir derrière où ce que j'aime bien. Vive mon demain. Un dernier verre de chéri, du chéri mon amant. Quand je m'ennuie, tous les jeux se ressemblent à présent. Tu m'y manques terriblement.나는 눈을 뜨고 꿈을 꿔. 그게 참 좋아. 라고. 눈을 뜨고 였어요. 멜로디는 뭐 많이 아시는 Dream a Little Dream of Me 라는 노래죠. 프랑스어로 가사를 붙여서 엔조 엔조라는 가수가 처음 불렀었는데요. 또 많은 가수들이 또 프랑스어 버전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가수 에밀리 클레르 발로우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노르웨이의 가수인 뮤지션인 오게 알렉산드레센이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 밴드 따라프데 하이둑스와 함께한 디아에 있게 든 사마 시간은 똑같지 않다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밥 딜런의 노래를 노르웨이어로 불러주었습니다.
이민화 씨, 이직한 회사에 일이 많아서 친구가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네요. 지금 막 친구에게 음악 들으며 일하라고 새 음을 추천했습니다.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세요. 초희야 힘내 라고 하셨네요. 지금 듣고 계시겠죠? 이민화 씨, 또 친구분 초희 씨, 저녁 시간 새 음과 함께 또 뭐 일을 하고 계시든 또 퇴근을 하고 계시든 좀 편안한, 마음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644번 쓰시는 분, 언니 힘들 땐 새음으로 힘내세요 하면서 처음 새음을 접하게 만들어준 후배가 얼마 전 큰 수술로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새음 들으면서 마음 달래고 있을 우리 고운 후배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힘내서 얼른 회복하시기 저도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드바르트 그리게를 위한 곡이죠. 작품 번호 34 가운데 두 개의 선율 가운데 두 번째 곡 지난 봄 Voren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레이그의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 번호 34 가운데 2번 지난 봄이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늦게 퇴근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개강을 하니 수업의 연구에 또 자질구레한 행정일까지 유독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늦은 시간에 연구실을 나섰네요. 퇴근 운전길 심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방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 새벽에 일 끝나고 퇴근을 하시네요. 7009번 쓰시는 분, 그리고 또 4620번 쓰시는 분, 밤에 배달 알바하면서 듣는데 음악들이 참 좋네요 하셨고요. 역시 재방송. 또 1623번 쓰시는 분, 지금은 새벽 1시 55분, 노을 질 때 설렘으로 다가오던 새음이 밤 당직 퇴근하며 다시 만나니 깊은 밤 위로로 다가오네요. 라디오에서는 지금은 6시 38분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는 어쩐지 노을과 밤 그 어딘가에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집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마지막 곡을 온전히 담아 곱게 잠들 것 같습니다. 또 5939번 쓰시는 분은 아니군요. 네, 이렇게까지 새벽에 재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방송도 새벽 재방송 때 듣고 계시겠네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나가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5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food and a place to eat. Went to the Apollo, you should have seen them go, go, go. They said, hey, sugar,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I say, hey, babe,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All right, huh? For a day, then I guess she had to crash. Volume would have helped the best. She say, hey babe,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I say, hey hon, take a walk on the wild side. And them color girls go리드의 곡으로 많이 기억하시죠? Walk on the Wild Side. 이 곡을 폴란드의 재즈 가수인 나탈리아 마테오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녀는 앞에 Take A를 추가했습니다. Take A Walk on the Wild Side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문자메시지 샵931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939번 쓰시는 분께서 KBS 클래식 FM, 그 사람이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이 곡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7시에서 8시 사이에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뭐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니겠지요. 네. 그럴 수도. 네. 5939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가운데 왈츠 2번입니다. 예전에는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이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변경이, 수정이 됐죠. 정확하게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가운데 왈츠 2번. 이 곡 라트비아 출신의 지휘자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parle d'un temps que les moins de 20 ans ne peuvent pas connaître. Montmartre en ce temps-là accrochait ses lilas jusque sous nos fenêtres, et si l'humble garni qui nous servait de nid ne payait pas de mine, c'est là qu'on s'est connu, moi qui criais famine et toi qui posais nu. La bohème, la bohème, ça voulait dire on est heureux. Café voisin, nous étions quelques-uns qui attendions la gloire, et bien que miséreux, avec le ventre creux, nous ne cessions d'y croire. Et quand quelques bistrots, contre un bon repas chaud, nous prenaient une toile, nous récitions des vers groupés autour du poêle en oubliant l'hiver. Ça voulait dire tu es jolie. La bohème, la bohème, et nous avions tous du génie. Souvent il m'arrivait devant mon chevalet de passer des nuits blanches retouchant le dessin de la ligne d'un sein, du galbe d'une hanche. Et ce n'est qu'au matin qu'on s'asseyait enfin devant un café crème. Épuisé mais ravi, fallait-il que l'on s'aime et qu'on aime la vie. La bohème, la bohème, ça voulait dire on a 20 ans. La au hasard des jours, je m'en vais faire un tour à mon ancienne adresse. Je ne reconnais plus ni les murs, ni les rues qui ont vu ma jeunesse. En haut d'un escalier, je cherche l'atelier dont plus rien ne subsiste. Dans son nouveau décor, Montmartre semble triste et les lilas sont morts. Là, on était jeunes, on était fous. La bohème, la bohème, ça ne veut plus rien dire du tout.라보엠이었습니다. 샤를 아즈나브르의 목소리였어요. 동유럽의 아르메니아계 프랑스의 샹송 가수죠. 그리고 배우로도 많은 활약을 했었어요. 샤를 아즈나브르가 곡을 쓰고 노래했고요. 편곡은 볼모리아가 맡았습니다. 1965년에 발표한 곡이었어요. 라보엠. 수십 년 전, 20살 시절에 살던 동네를 가보면서 그 시절 가난한 예술가였던 자신을 떠올려서 노래하는 그 샤를 아즈나부르입니다. 보통의 프랑스 가수들은 많이 부드럽게 노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샤를 아즈나부르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죠. 여자 가수로는 에디트 피아프가 있을 테고요. 이 샤를 아즈나부르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아즈나브르의 라보엠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가운데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르테아이라는 곡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는 곡인데요. 페르난드 라메이리니아스라는 가수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벨기에를 거쳐서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동생인 안토니우 라메이리니아스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또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아마르테이 들어보시죠. Eu não sei quando e por quê Eu sempre amei você Ainda eu era criança Um inocente amor de infância Você cresceu Suspiros todos delírios Noite sem sono eu escutei E nos meus sonhos eu te amei De minhas mãos te acariciei Você amou e se casou Mas tudo eu lhe perdoei Por um amor profundo e mesmo sim tu és só um segundo eu amei amar-te-ei e amar-te-ei eu amei amar-te-ei até fim de meus dias amar-te-ei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조율의 시간 품이 넓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품이 넓은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Canción con todos, 모두와 함께하는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에 페루와 볼리비아, 브라질과 칠레가 등장하는 이 곡은 남미 대륙을 넉넉히 아우르는 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곡은 라틴 아메리카 찬가로 여겨지죠. 국가가 한 나라만을 위한 노래라면 이 곡은 남미 대륙 전체가 부르는 노래인 셈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시인 겸 작사가 아르만도 테하다 고메스가 작사하고 역시 아르헨티나의 가수 세사르 이세야가 작곡하고 노래해서 1970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메르세데스 소사가 불러 널리 알려졌죠. 대지의 기운을 받아 노래하는 것 같은 소사의 목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곡입니다. 깐시온 콘 토도스, 모두와 함께하는 노래, 가사를 전해드리죠. 난 산책을 갑니다. 남쪽의 코스믹 벨트를 따라서 동네로 들어서죠. 빛과 바람이 더 많은 식물을 키워내는 곳. 걷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피부로 느껴지는 아메리카의 살갗.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강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페루 고산지대의 태양, 볼리비아의 얼굴, 주석과 고독, 초록빛 브라질은 나의 칠레에 입맞춥니다. 나는 남쪽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아메리카의 심장부와 온 땅을 향해 점점 커져 마침내 폭발하게 될 이 외침의 순수한 근원. 모든 목소리, 모든 손, 모든 피는 바람 속에서 노래가 될 수 있답니다. 함께 노래해요, 나의 형제여. 희망을 펼쳐봐요, 목소리에 울림을 담아서. 함께 노래해요, 당신의 희망을 당신의 목소리로 외쳐봐요. Y está ya caminar por la cintura cósmica del sur piso en la región más vegetal del viento y de la luz siento al caminar toda la piel de América en mi piel y anda en mi sangre un río que libera en mi voz Sol de Alto Perú, rostro Bolivia, estaño y soledad, verde Brasil, besa mi Chile, cobre y mineral. Subo desde el sur hacia la y total pura raíz de un grito destinado a crecer y a estallar
las voces todas, todas las manos todas, toda la sangre puede ser canción en el viento. Canta conmigo, canta, hermano americano, libera tu esperanza con un grito en la voz. Así sea. Muchas gracias. Para vos.2014년 에콰도르의 대통령 라파엘 꼬레아는 이 곡을 우나술, 남미 국가연합의 노래로 제안했다고 하죠. 그만큼 라틴 아메리카에서 애창되는 곡이라는 뜻일 겁니다. 오늘 조율의 시간 Canción con todos, 모두와 함께하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가사와 함께 들으신 버전은 로스 인카테뇨스, 그리고 훌리오 미겔, 이 곡의 작곡자인 세사르 이세자의 버전이었고요. 이어서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사가 1982년 발표한 메르세데스 소사 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로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관중들과 국민들과 함께한 그 가슴 벅찬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관객과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이 참 좋죠.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로 이어주는 곡 Canción con todos 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라틴 아메리카가 테마입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체 게바라가 대학 초년 시절 라틴 아메리카를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종단을 했었죠. 오토바이로 말이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OST에서 오프닝에 흘렀던 곡 아페르투라 전해드리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이자 또 프로듀서 영화음악가인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según voy viendo las cosas, este mundo va decayendo. No hay amor, no hay respeto por los desafortunados, pues los ricos que tienen con los pobres no comparten. Y tratar de ayudar a los que nos necesitan, que por cosas del destino andan por el mundo perdido, pues uno nunca sabe, caramba, cuando le llegue el momento que se encuentre en las mismas.
아주 흥겨운 몸이 좀 들썩들썩해지는 라틴 넘버였어요. Cuando se acabará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라는 의미인데요. 마니 오켄도, 푸에르토리코계의 미국 뮤지션입니다. 퍼커션 연주자예요. 이름은 마누엘인데 마니 오켄도라고 불립니다. 마니 오켄도, 그리고 미국의 살사 밴드인 리브레가 함께한 Cuando se acabará 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월터 살레스 감독 작품이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OST에서 아페르투라 오프닝,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조영진 씨, 오늘은 오프닝 멘트도 놓쳤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왜 이러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조만간 여행을 떠나야 할까 봐요 하셨네요. 네, 이쯤 되면은 바람처럼 또 떠나고 싶어지죠. 그런데 뭐 다양한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잘 맞이하는 것도 또한 또 다른 여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디오갈이라는, 이름이 원래 디오갈 사코입니다. 그냥 디오갈로 활동하는데요.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디오갈의 소리라는 곡, 이민자 들어보시죠. 약드나 소리 암난 소리 필로 소리 소리 물러닦으냐오 숨마단 소리 숨마단 소리만 필로 소리 소리 물러닦으냐오 로타케 무헴코 숨마단 소리 숨마단 소리만 필로 소리 소리 물러닦으냐 소리 소리 물러 닦으냐고 로떻게 무헴고 내 바이오 사기나 로떻게 무헴고 밤하 Lotte Kenyu Hemko
mane yow xamuñu yow loy no lo dagge loy def bam halis xamuñu yow loy no lo dagge loy def bam halis Sorry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민자였어요. 세네갈 출신의 뮤지션 니오갈의 노래였습니다. 이동근 씨,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주 좋은 오디오 튜너를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 앰프에 연결해서 듣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참 좋네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KBS 클래식 FM을 세상의 모든 음악을 아주 좋은 음질로 듣고 계시네요. 이동근 씨. 그리고 5979번 쓰시는 분,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 생일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처럼 아들이 와서 함께하는 첫 생일. 찬문 씨 많이 사랑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이거 필립 샤르스키의 노래, 디에고 파솔리스가 이끄는 이 바로키스티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옴브라 마이프, 필립 차루스키의 노래, 디에고 파솔리스가 이끄는 이 바로키스티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소리아 모리아,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노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백종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